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 앵커가 간다. 지하광장 다 죽이는 고압 통신선로 반대한다. 안된다. 안된다. 정전탑은 가고 필요한 기업으로. 정읍은 지난 11월 1일날 정읍에 20개 읍면동이 포함되어 있는 입지단. 네, 페트롤 전북 함 앵커 간다. 오늘은 좀 시끄러운 현장으로 나왔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도해드리고 있는 호남권 해상풍력발전단지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한 신장성, 신정읍, 신계룡 345kV죠. 이 송전선로 신설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을 보니까요. 고창을 시작으로 정읍, 임실, 김제, 완주, 진안 등 14개 시군 중 6개 지역을 통과합니다. 115km 구간, 송전탑 기수만 250여 기가 설치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정읍은 가장 목소리가 높을 수밖에 없는 이 변전소가 T자형으로 나뉘어져서 아주 정읍 시민들 입장에서는 거의 뭐 내장산과 시내를 빼고는 이 송전선로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 왜 그러면 이 송전선로가 이렇게 올라가느냐? 바로 수도권에 전기가 부족해서 지방에서 생산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죠. 주민 갈등이 굉장히 유발되고 있는 상황. 저는 정읍을 나왔습니다. 먼저 우리 정읍시의회 이상길 의원님과 말씀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잠시 후에 이곳 우리 정읍 시민들이 기자회견을 시청 앞에서 연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의회에서도 역시 뭐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계시고 잘 알고 계시잖아요. 먼저 정읍의 상황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아시다시피 정읍의 이 전력의 식민지화라고 우리 시민들께서 정말 감정이 들끓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과 다르게 신장성에서 신계룡으로 넘어가는 이 신정읍 변전소가 생김으로써 해상풍력의 발전 전기와 또 새만금에서 생기는 신재생에너지가 정읍을 통해서 이 서울 쪽으로 가는 이런 현상 아닙니까? 예. 이런 것 때문에 내 집 앞, 내 농토, 내 머리 위로 송전탑이 지나가는 이 현실을 시민들께서 느끼고 이것이 절대 송전선로가 이 정읍 지역을 관통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예. 유독 정읍은 더욱더 반발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예, 예. 아마 신안에서 올라오는 해상풍력 그리고 우리 지역 서남의 해상풍력 이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변전소가 여기 예. 정읍에서 지금 갈라지는 것이죠. 예,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저도 자료를 찾아봤지만 내장성과 시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읍면이 들어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정읍의 23개 읍면 동 중에 예. 16개 읍면이 지금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210km의 그 구간 안에 정읍시 관내를 지나가는데 전체 어떤 250개의 송전탑이 생기는 건 아니지만 16개 읍면동이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정읍 시민들이 그만큼 관심이 많고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전북 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민주당의 선한희 의원이 예. 오택림 국장에게 한전과의 업무 협약 체결에 이런 내용이 들어간 거 아니냐라고 예. 질문도 했습니다. 도에서의 입장이 우리 주민들의 불이익을 위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에 침묵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인데 의회 차원에서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사실 이 어떤 정부의 에너지 수급 정책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할 수 있는 전북도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북도민의 피해가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라특별자치도에서도 적극적인 입장 표명과 사전에 정보를 입수를 해서 전력 수급 계획에서 변동을 가져올 수 있도록 정치권과 우리 도가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관심 밖에 있었던 일 때문에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느냐. 지금 용인의 뭐 반도체 클러스터에 예. 어쨌든 수도권이라고 하는 서울과 경기는 자체적으로 전력 수급이 안 되는 현실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신안이라든지 우리의 이제 부안 고창 앞에서의 예. 해상풍력과 태양광의 전기를 끌어가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것. 예. 단순히 피해를 호소하는 그 이상입니다. 건강권이라든지 뭐 예. 자연경관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로서 이런 주민들의 목소리를 조금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이런 고민도 좀 하실 것 같고요. 예. 이 분산에너지특별법이 발효되다시피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전기는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지산지소 원칙에 따라서 예.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만 줄 게 아니고 실제 전기가 필요한 기업들이 지역에 내려와서 공장을 가동해서 알리백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배려 차원에서 지역의 어떤 균형 발전을 이끌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정읍 시민들 또 인근 지역의 주민들까지도 피해를 보는 이런 전력 수급 계획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개편이 돼야 된다고 에너지 수급 정책에 변환이 필요하다.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구간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도로나 철도 옆으로 해서 갈 수 있는 방법도 충분히 있지 않느냐. 그게 안 되면 결론은 전기가 필요한 기업들이 우리 새만금이라든지 그렇죠. 신안 주변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내려와서 전기가 필요한 데서 전기를 활용하고 지역의 또 발전은 또 같이 일으켜 세우면서 지역이 사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그게 필요하다고 본다면 앞으로 30년, 50년을 네. 내다보고 그렇게 정책을 펴가야 되는 것이 국가의 어떤 당위성을 예. 갖고 있는 정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전 세계가 2050년이면 이제 알리백으로 가야 됩니다. 예. 그만큼 이제 재생에너지, 친환경 전기가 들어가야만 되는 그러죠. 제조업의 예. 현황 아니겠습니까? 예. 기업의 방향도 그렇게 다들 잡고 그게 있고. 그게 이제 알리백 정책이라는 예. 거겠죠.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친환경 전기가 필요하면 예. 기업이 내려오는 방향도 예. 있을 텐데 예.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현실. 예. 풍전선로를 그러면은 설치하기 이전에 주민들과 설명회를 통해서 이 꼭 필요성을 얘기한다고 한다면 그런 건강에 관한 부분, 환경에 관한 부분, 또 그 인근의 그 선화지에 있는 농토들은 또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인 계획이 쓰지 않고 국가 정책이라는 미명하에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이런 일들은 절대 있을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앞으로 향후에 그런 걸로 인해서 피해가 올 수 있다는 것을 다 느끼고 있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또 시민이시잖아요. 우리 예. 의원님들도 최대한의 피해가 가지 않을 수 있는 방안 목소리 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정읍시 예. 의회 이상길 시의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네, 이번엔 정읍시 송전탑 반대 대책위의 위원장을 맡고 계신 이동백 위원장을 만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정읍은 송전탑의 어떤 터미널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저 전남 신안에서 올라오는 해상풍력 전기가 정읍 변전소로 모이고 부안에서 생산되는 풍력 전기 또한 정읍 변전소로 모입니다. 정읍에 모인 이 전기가 신계룡 변전소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읍에는 세 군데에서 전기가 서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송전탑이 정읍에 건설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정읍 시민들의 우려와 걱정이 아주 큰 상태입니다. 자, 전기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정읍 시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봐야 되는 상황에서 그 전기를 누구를 위해서 정읍에 이 변전소를 짓고 송전선로가 고압의 전력이 지나가야 되느냐. 꼭 이것만이 대안이었는가. 여러 그래서 목소리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이미 좋은 대안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전라북도 의회에서 정책 토론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발표된 자료들을 보니까 이미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유럽 같은 나라들은 공장이 직접 전기가 생산되는 곳으로 이전을 하였고 미국에서는 서부 그 사막 지역에서 발전된 풍력 전기가 대륙을 횡단해서 동부의 공업단지로
이송이 되는데 송전탑 방식이 아니라 미국의 철로 주변을 따라서 매설이 되면서 전기가 보내졌다고 해요. 미국의 그 대륙이 그 거리가 4,800km입니다. 그렇게 먼 거리도 그 지하에 매설을 해서 송전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이와 같은 대안이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지상에 건설되는 송전탑을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한전에서는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예전에 해오던 방식대로 예전에는 뭐 농민들이 정부가 하는 일이니까 당연히 해야지 하고 수용을 했다면 지금은 미량 송전탑 싸움에서 보셨듯이 이제는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한전이나 뭐 산자부 등등 우리나라 정부 기관들이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예를 들어 고속철도를 건설할 때 그런 송전 시설을 미리 계획을 한다든가 한전도 예전에 하던 대로만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한전 그 규정에 의하면 이 선정위원회를 운영할 때 선정위원을 선발하는 과정에서도 투명하지 않고 뭐 시에 요청을 해서 각 마을 이장단 대표들 이런 분들을 선정위원회로 하는데 이분들은 그냥 관에서 하는 일이려니 생각을 하고 별 생각 없이 선정위원회에 참여해서 주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는 구조고 이 선정위원회에서 결정이 안 돼 선정위원회가 무산되거나 반대를 해서 결정이 안 되면 한전에서 자체적으로 그냥 통과를 하게 되어 있다고 해요, 규정이. 그러니 한전이 굳이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들으려고도 하지도 않고 선정위원회를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하려고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전 중부건설본부에 근무하고 있는 오은종 차장입니다. 34만 5천 볼트 신정읍 신계룡 송전선로 건설 사업은 저희가 23년 3월부터 사업 대상 지역에 포함되는 15개 지자체 지방의회 및 국회의원 등을 방문해서 사업 공론화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해 8월부터 12월까지 저희가 15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1단계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신설 송전선로 최적 경과 내역을 결정하게 되었고요. 그 후에 올해부터는 저희가 1월부터 최적 경과 내역에 포함되는 9개 지자체와 사업 공론화 시기 및 방법 등을 이제 협의를 한 다음에 실질적인 건 이제 3월부터 저희가 읍면동 사업소별, 사무소별 일정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이제 설명회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민들께서 느끼시는 이유는 경과대역이 이제 광범위하다 보니까 사업 설명회를 저희가 총 9개 지자체에 40개 읍면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행 시기에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민들께서 이제 위험성으로 전자파가 인체 영향에 대해 얼마나 유해한지 그거에 대해 궁금을 많이 하십니다. 전자파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데 전자파와 관련돼서는 저희가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이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력설비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와 암 발생 간의 연관성은 밝혀진 바가 없다. 그리고 전자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국내 기준은 83.3 마이크로 테슬라인데 지금 현재 국제에서 권고하고 있는 가이드라인은 200 마이크로 테슬라인데 여기에 보면 이제 엄격하게 제가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34만 5천 볼트 송전선로 직하에서 저희가 전국에 242개소에서 측정한 데이터 값을 축적해서 봤을 때 전자파의 평균 그 33만 5천 볼트 송전선로 직하의 전자파 평균 측정값은 1.5 마이크로 테슬라 정도가 평균이며 2 마이크로 테슬라가 채 안 되는 매우 작은 값입니다. 앞으로도 한전에서는 주민들께 전자파 안정성을 홍보하기 위해 다가가는 소통 쉼터 개설 등 주민들 눈높이에 맞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적 경가대역 선정 후에 24년 3월부터 경가대역 내 읍면동별 주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시행하였으며 일부 주민 갈등이 있는 지자체는 민원 해결을 위해 지속 방문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 대상 사업설명회는 입지선정위원회와 별개로 꾸준히 진행할 계획입니다. 해당 건설사업은 장성군의 신장성 변전소와 정읍시의 신정읍 변전소 간을 연결하는 34만 5천 볼트 신장성 신정읍 송전설로 건설 사업이며 24년 6월부터 송전설로 최적 경가 대역을 선정하기 위해 입지선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 설명에는 고창군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요청에 따라서 고창군 전체 14개 읍면 중 사업 대상 지역에 포함되는 10개 읍면 주민을 대상으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설명회에서는 사업 개요, 추진 경위 및 입지 선정 절차 등을 안내하고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으로 계획하였으나 일부 주민들이 반대로 설명회가 중단되었었습니다. 전력망 적기 확충은 반도체, 인공지능 등 국가 미래 첨단 산업을 뒷받침하는 필수 국가 과제임을 전북 특별자치 도민들께서도 헤아려 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송전설로 경과지 선정에 있어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정부와 함께 지역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는 한편 지역 주민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갈등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 송전설로 반대 대책위원회 공동의장 윤태근입니다. 예. 자, 공동의장을 맡으셨습니다. 이 정읍이 지금 뭐 내용으로 보면 저 신안에서 올라오는 해상풍력과 또 이 고창 부안에서 올라오는 또 해상풍력으로 인해서 이곳에서 이제 만나서 여기서 갈라지는 T자형 변전수가 들어서잖아요. 예. 이건 이제 몇 년 전에 결정이 된 것이고. 몇 년 전인지는 모르지만 네. 한 4, 5년 전부터 얘기가 됐던 것 같은데 우리는 네. 일반 시민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었고 거기에서 가장 가까운 500m 이내의 마을 주민들에게만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태양광 발전 이 발전 사업을 신청자들은 많은데 이 변전소가 없고 선로가 없어서 허가를 못 내주고 있다. 그러니 이 변전소를 빨리 지어야 우리 지역 발전에도 도움 된다. 이렇게 주민들을 설득을 해서 주민들이 동의를 하고 일부 용지도 매각하고 이런 과정이었다는 걸 일반 시민들 아무도 모르고 있었죠. 그 예. 주민들도 이렇게 대규모 변전소 사업인 줄은 모르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하는 것 변전소 정도로 인식하고 다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 주민들이 얘기하고 있고. 아하. 과거에는 송전설로가 대부분 민가를 피하고 농경지를 피하고 해서 산으로 이렇게 산줄기를 따라 주로 다녔는데 최근에는 자연 경관이 중시되면서 또 보호수라든가 문화재라든가 이런 걸 중요시 되면서 요즘에는 그리고 우리 정부부터가 농업을 좀 등한시하는 그래서 우리는 쌀이 남아서 농지가 별로 필요 없는 사회로 이렇게 사회 문제로 부각을 시키면서 이제는 송전설로가 자연 경관 피하고 문화재 피하다 보니 농경지로만 갈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에 이르러서 우리 농민들이 걱정이 대단하죠. 그 큰 이유가 뭐냐면 전자파의 피해를 우려하지만 전자파보다도 고압 전류가 흐르면서 주파수가 자꾸 바뀌어요. 우리 선생님들도 차량을 타고 혹시 고압선 밑에 지나가면서 라디오 같은 거 듣다 보면 혼선이 되거나 질질 끓거나 주파수가 갑자기 바뀌어서 뭐 일본 방송이 잡힌다든가 중국 방송이 잡히는 경우가 더러 있어요. 그러면 주파수가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이제 농민들이 요즘에는 다 무인화, 무선화된 농기계를 주로 활용하는데 드론이랄지 농약 방제기랄지 이런 것들 주파수가 혼선이 되면 오작동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지역에서도 고압선이 두 개가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오작동으로 인한 그 드론 사고가 자주 나고 있어요. 아직까지 다행스럽게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물적 피해는 제법 있고
있어서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 크나큰 손실로 다가올 수 있고 이제 농민들이 인력이 없어서 무선화 자동화를 기계를 가지고 하는데 이 농사를 이제 지을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르고 뭐 전자파로 인한 피해는 뭐 일반 모든 시민 다 마찬가지겠지만 서울에는 이번에 뭐 주차장에 태양광 발전을 하겠다는 것도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소송이 돼가지고 재판 결과도 주민들의 반대는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나왔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우리는 단순히 우리 지역에서 쓰는 작은 것도 아니고 대규모 외부에서 생산된 전기가 우리 지역을 거쳐서 우리 지역에 또한 변전소 대규모 변전소를 지어서 전기의 대한민국 터미널이 되는. 우리 정읍이 다 터미널이 돼서 앞으로는 신안 부안뿐만이 아니고 뭐 한간의 소문에는 이쪽 동북권 순창에서 되는 산악풍력까지도 거쳐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한전에서는 아직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고 그렇다 보면 정읍이 이제 우리나라 전기의 중심지가 돼서 우리 시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재산권 행사도 어렵고 일상생활도 자동화 기계를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 안타까운 일이 계속되고 있고 우리 윤태균 의장님 전기의 중심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내면에는 우리 전기를 우리가 쓸 만큼의 우리의 전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수도권 외부에서 사람들을 위해서 네.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당해야 되는 자연경관이 훼손되는 거, 전자파, 소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이제 무인, 무선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전자기기들에 대한 오작동의 위험 요소들.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한전 측은 말이죠. 34만 5천 볼트의 송전선로가 헤어드라이기 정도밖에 안 되는 전자파 수치라서 인체 무해하다. 이런 입장을 말씀하셨을 때 우리 농민들, 우리 주민들은 야, 우리를 무시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그거 한마디로 그냥 웃지요. 누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아 그렇구나라고 수긍을 하겠습니까? 누구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아까 방금 얘기했지만 우리가 전선 옆에 지나가면 비 오는 날 같은 경우는 이제 스스로 그 전류가 공기 중에도 흘러가지고 머리도 막 쭈뼛쭈뼛 쓰는 경우도 있고 이런 전기로 인한 피해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데 더군다나 이제 요즘 지방 소멸을 자꾸 이야기하는데 지방이 그나마도 살기 좋은 데가 돼야 소멸을 막을 수가 있는데 생산성은 없으면서 이제 살기마저 나쁜 사람들에게 해롭다는 것은 지역으로 다 가져다 놓으면 우리 지역 주민들은 어떻게 살라는 거죠? 앞으로 지역 소멸을 가속화시키는 일 아니냐 네. 네,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런 수십만 볼트의 고압 송전선이 인체에 무해하다면 왜 서울시는 철탑이 거의 없이 98%가 다 지중화되었느냐 우리 지역민들을 무시하느냐 이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자, 정읍시의 변전소가 들어서는 곳 뭐 좋지 않은 의미의 전기 중심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성면인가요? 네, 그거가 원래는 정읍시 용계동. 예. 용계동인데 소성면, 고부면, 용계동 딱 경계선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야 예. 이제 서로 자기 지역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해서 관심도를 좀 벗어나기. 그럼 여기 한 곳인가요, 변전소가? 지금 그렇죠. 앞으로도 그러면 또 더 아니 거기에 대규모에서 지금 네. 기존의 영광 원전에서부터 수도권으로 가고 있는 전선도 그 송전탑도 거기에 있고 거기 예. 현재 두 선로가 송전탑이 모여져 있는데 거기다 앞으로 세 선로가 더 모여지는 그래서 그러면 주민들은 이곳 변전소가 소성면이라고 하는 것을 언제 알았고 어떻게 알았습니까? 일찍 알지는 못했습니까? 그렇죠. 올 2월 아니 3월인가 이장단 회의에 한전에서 주민 설명회를 하겠다고 나왔어요. 이장단 회의를 소집했는데 이장단은 이장단 회의를 한 걸 오지 한전의 설명을 들으러 온 건 아닌데 거기에 잠깐 한 5분 정도 와서 설명 이런 설이 지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이웃 우리 소송미에다 가장 그 이웃 용계동에 변전소가 지어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제가 그때도 얘기하고 우리 이장단 회의는 우리 이장단 행정 업무를 보기 위해서 모인 회의니까 여기서 그런 이야기지만 사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공청회를 한전에서 특별히 준비를 해라. 나를 정해서 관심 있는 주민들 다 나오도록 해서 그래서 설명을 해야지 이장단 다른 목적으로 온 사람들에게 누가 관심이나 있고 그렇죠. 이걸 주민한테 알릴 의무도 없고 이런 게 무슨 공청회냐 그렇게 해서 소송에서 이제 그날 간단하게만 이야기 듣고 못하게 했었죠. 예.
평생을 이제 농사를 지으시면서 살아오신 우리 윤태균 종업시 농민회 회장님과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세상은 알리백, 친환경 에너지, 재생에너지를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 송전선로의 시설과 더불어서 지금의 이 에너지 정책이 수도권 중심의 에너지 쏠림이 과연 이게 경제적, 환경적으로 맞는 것인가? 이거는 방법이 없지 않고 그런 기업들이 이 에너지가 있는 발전소가 있는 곳으로 내려오면 얼마나 균형과 조화를 맞추면서 지역도 살아날 수 있는 소생의 길이 될 텐데 오직 수도권만을 위한 이 방향성이 대안인가 이런 말씀을 또 많이들 하시죠. 그렇죠. 그 문제에 대해서 제일 할 말이 많죠. 사실은 친환경 에너지를 주장할 때는 말에 그럼 친환경 에너지는 이름이 친환경이라기보다도 환경을 지키면서 얻어내는 에너지를 친환경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얻어내는 데가 중요한 무언가는 얻었을 때는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얻을 때 친환경으로 얻어놓고 이 에너지를 비효율적인 방법과 환경을 파괴하는 방법으로 가져다 누구에게 준다. 이건 더 큰 문제죠. 그래서 우리 농산물도 지산지성 운동, 생산된 지역의 소비자들이 소비할 수 있도록 하자. 이동 과정에 차량의 매연이라든가 각가지 오염물질을 내부품일 수도 있고 환경적이지 않은 일이 있다 해서 농산물마저도 그렇게 했는데 에너지는 더군다나 생산 과정보다는 이동 과정이 각종 환경을 파괴하고 주민들의 피해를 가속화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네. 생산되는 전기가 생산되는 지역에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기업이 거기 와서 영업 활동을 하고 공장을 지어서 이렇게 생산하는 것이 훨씬 환경적이고 원래 알리백 사업에 맞는 거죠. 네. 농촌에 사는 사람들은 경제적이지 못하니까 너는 그냥 피해는 보고 살아라 이렇게밖에 우리는 들을 수 없는 것이고 우리의 강력한 저항으로 인해서 또 다른 방법이 분명히 나와서 앞으로라도 우리 지역이 아니라 타 지역이라도 이런 피해를 받지 않도록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예. 정읍시 송전타 반대 대책위 공동의장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하맹커가 간다.